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 선생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저희 채널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화면 상단을 터치하시면 자막 기능이 있다는 거 이제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리뷰했었잖아요. 캐비어 그립이라고 굉장히 더블 엠보싱, 막 그 장갑이 오히려 꽉꽉 박혀가지고 장갑이 찢어질 수 있는 그 그립이 제가 좋아하는 타입, 정말 훨씬 더 까칠까칠하고 이 마찰력이 강한, 그래서 비 오거나 땀이 있는 상황에서 훨씬 더 잘 잡히는 그러한 그립이 출시가 돼서 제가 드디어 다 갈았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해서 여러분들 그립 가실 일 있으면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구독자 질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오른손을 쓰는지, 아니면 왼손을 쓰는지, 그리고 공 위치에 따라서 오른손이 좋은지 왼손이 좋은지에 대해서 레슨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좀 약간 놀라운 질문을 받았죠. 그러면 제가 왼손을 쓰는지 오른손을 쓰는지 어떻게 할 수 있죠? 이제 그런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아, 이거 새롭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굉장히 하나하나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나는 과연 오른손이 좋은지 왼손이 좋은지 여러분의 오른손 왼손 체질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 골프학교. 네, 제가 지난번 레슨 때 오른팔은 오른 어깨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그 다음 왼팔은 왼 어깨 아래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른손에 대해서 자신 있으면 오른쪽에 놓고, 왼손에 자신 있으면 왼쪽에 공을 놓고 치시면 됩니다라고 공 위치를 설명을 하면서 이런 스윙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는 오른손을 써는지 왼손을 쓰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야하, 이런 궁금증도 있을 수가 있겠구나. 띵 하면서 이제 레슨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미션은 공을 완전히 극단적으로 오른발 안쪽에다 두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을 극단적으로 왼쪽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리고 공을 가운데다가 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오른발과 가운데 쪽에 한번 놔보고 가운데와 왼발 쪽 사이에 놔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내가 어떤 손으로 공을 잘 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친다고 생각을 해도 안 되고 왼손으로 친다고 생각을 해도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은 세게 휘두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세게라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휘두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공을 오른발 안쪽에다 둡니다. 이렇게 완전히 안쪽이죠. 이 상태에서 뭐 어디로 날아가는 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 정타율을 보는 거니까 딱 그립을 잡고 여기에서 세게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쳤을 때 뭐 공이 썩 나쁘지는 않네,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완전히 왼쪽에 둔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때 저 공을 치러 가려고 억지로 노력하시면 안 돼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는 스윙으로 치는 겁니다. 자, 완전히 지금 왼쪽 발 안쪽이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쳤더니 저는 탑핑이 나서 공이 매우 낮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또 이번에는 공을 가운데나 보는 거죠. 가운데. 진짜 코 앞에다가 두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스윙으로 치는 거예요. 했더니 이것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그냥 뭐 우리 굳이 긁어치기로 따진다면 딱 5를 싹 치는 그런 느낌으로 들어갔거든요. 자, 이번에는 오른발 완전 안쪽과 가운데 중간쯤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가고 그냥 치는 거예요. 어디 뭘로 쳐야 되겠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면 저는 지금까지 친 거 중에 가장 잘 맞았어요. 그냥 뭐 어떤 임팩트가 크게 공을 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 가장 잘 맞았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서 왼쪽 발과 가운데 사이에다 주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선수들이 많이 치는 위치인데, 컨벤셔널 스윙에서 이것도 잘 맞았어요, 임팩은. 그런데 제가 그쪽까지 가서 치질 못하기 때문에 우측으로 지금 밀리는 현상을 봤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두고 쳤는데, 오른쪽에 두고 쳤는데 여기에서 자꾸 뭐 탑핑이 난다거나 덜 맞는 그런 타입의 결과가 나온다면 왼쪽 주도형이 좋은 거고요. 그리고 계속 쳤는데 저와 같이 왼쪽에다 두고 치면 탑핑성이 나면 오른손을 잘 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나는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그걸 따지기 전에, 정상적인 오른손잡이면 그냥 누구나 오른손 위주의 스윙을 하고 있어요. 왜냐? 자, 예전에
잭니 클라우스나 뭐 와놀드 파머는 탁 가가지고 왼쪽으로 팍 돌려가지고 이렇게 안 섰겠습니까? 왼쪽 축으로 팍 쳐가지고 안 쳤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치냐면 스윙이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이에요. 아놀드 파머 그분은 뭐 킹 오브 거프라고 하잖아요. 그분은 좀 뭐 돌아가셨지만 그분들 칠 때 예전에 그 감나무로 300m 치던 뭐 300야드 치던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툭툭 때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럼 그럴 때 우리 몸을 보면 회전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왼손으로 못 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공 왼쪽에다 두고 이번엔 진짜 왼손 위주로 쳐보겠습니다. 왼손 위주로 이렇게 해서 치면 충분히 뭐 파워풀하고 임팩트 있게 공을 칠 수 있어요. 완전히 뭐 왼쪽 당기면서 축으로 쫙 돌리는 그런 스윙을 해서 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제가 느끼는 에너지 소모량과 지금 한 177 정도를 쳤는데 오른발 쪽에다가 두고 이렇게 쳐서 자 거리 차이가 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177에 지금 한 174 정도 나왔어요. 이 정도 거리를 봤을 때는 그냥 내가 편한 쪽 오른쪽에다 두고 공을 때렸을 때가 에너지 소모량이 훨씬 적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골프를 즐기는 방향으로 본다면 어느 손이 좋냐? 저는 과감히 오른손 쪽에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컨벤셔널 스윙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은 와 이거 뭐 펄쩍펄쩍 뛸 거예요. 근데 저는 아파봤어요. 아파봤다는 의미가 몸이 아팠다는 게 아니라 생각한 대로 스윙이 안 되고 그리고 딱 왼쪽 편에다 두고 저도 이 스윙 멋있죠. 뭐 타이거 킥도 할 수 있고 다 멋있죠. 가서 앉았다가 이런 식으로 탁 칠 수 있죠. 그리고 뭔가 좀 역동적으로 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만들 수 있죠. 그러나 필드에 나갔을 때 정상적으로 또는 주도적으로 경기를 이끌어 간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지금 제가 뭐 판도라라고 해서 연속 두 개의 거의 비슷한 내용을 올렸지만 골프는요 뭐 어떻게 치고가 아니라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그냥 탁탁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뭐 어떻게 끌고 내려오고 에이 그건 나중에 공부해서 하고 우리 뭐 탁구나 테니스나 하는 것처럼 만약에 먹이는 거 모르는 분들은 영상 돌려보세요. 그냥 먹이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뭐 왼손 오른손 그게 어디가 있어요. 물론 오른손 위주로 칠 때 먹이기도 훨씬 더 쉽죠. 그리고 왼손으로 막 눌러대면서 무릎 탁탁 튀어가지고 무릎에 부담 주면서 쳤지만 먹이는 건 뭐예요. 그냥 백스윙만 더 들고 좀 먹이면 훨씬 거리가 멀리 가는데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치냐는 거예요. 뭐하러. 그러니까 지금도 한 뭐 196이라는 숫자 찍혔네요. 물론 촬영하는 시간이 저녁이기 때문에 몸이 다 풀려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써야 하는지 왼손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공의 위치를 일단 변경을 시켜보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꼭 그것만 또 생각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손을 쓴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평소에 어떻게 친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제는 손을 좀 약간 고정시켜두고 내가 몸을 팍 돌려서 공을 한번 쳐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는 몸을 돌려서 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데부터 시도를 하는 거예요. 채를 잡고 공 스윙을 팍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몸을 회전을 했을 때 이게 쳤더니 난 몸을 돌린다고 돌렸는데 탑핑이 난다. 그러면 여러분이 회전력이 많은 분은 아니에요. 또 공을 가운데 놨다. 그러면 여기에서 돌았더니 어느 정도 맞더라. 라면 뭐 중간 회전력이 돼요. 근데 오른쪽에 놨더니 너무 잘 맞더라. 그러면 회전력이 뭐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냥 평범한 그런 회전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오른쪽에 두는 게 좋은지 왼쪽에 두는지 가운데 두는지가 나왔잖아요. 근데 회전을 해봤더니 왼쪽 편에다가 공을 두고 돌렸더니 잘 때리더라. 그러면 평소에 난 오른쪽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반 정도를 왼쪽 편으로 옮겨도 괜찮습니다. 회전량이 좋으니까. 그런데 왼쪽에 놨더니 뭐 여전히 못 맞추더라. 그럼 그런 분은 뭐 확실하게 검증 과정이에요. 확실하게 오른쪽에다가 놓고 딱딱 때리세요. 그리고 이제는 골프 스윙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패러다임이 바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뀔 겁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먹이는 기술을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패러다임은 바뀝니다. 분명히 바뀌어요. 분명히 바뀝니다. 무슨 뭐 끌고 내려와라 뭐 모르겠습니다. 제 세대 때 그게 될지 모르지만 이걸 뭐 어떻게 해서 끌고 와서 때린다 이런 시대는 가요. 그리고 골프 레슨에 대한 어떤 그 시스템 그리고 철학 그리고 주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선 그런 것들이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제가 그 역할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먹이세요. 여기서 그냥 공을 이렇게 해서 먹여보세요. 골프 스윙은 먹이는 걸로 시작해서 먹이는 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진짜 기술샷은 뭐냐면 먹여야 될 걸 더 먹이거나 덜 먹이는 걸로 기술을 발휘하는 거죠. 가령 페이드를 칠 때는 이렇게 스핀을 먹이면 안 되죠. 이건 반대로 먹이는 연습을 또 해요. 이렇게 반대로 먹이는 연습을 해요. 이것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는 걸로 시작해서 먹이는 걸로 끝난다. 심지어 어프로치, 퍼팅까지도. 이제 패러다임을 제가 바꾸겠습니다. 그 선두적인 역할은 옥스윙이 합니다. 오늘 가벼운 내용이지만 마무리는 묵직하게 지나갔습니다. 오늘 레슨 내용 괜찮죠? 오늘 뭐 캐비어 그립으로 사용을 해보니까 쫙쫙 붙고 이거 그 장갑 오래 못 쓸 것 같아요. 찢어질 것 같아요. 너무 쫙쫙 붙어가지고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옥이었습니다. 옥맞습니다.